그렇다. 야, 너 책상 좀 엎드려. 어, 그 야한. 엎드려! 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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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더워.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 컨텐츠는 보통 잘 짜지 않아요. 오늘은 특히 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이자. 트위치 회의, 그게 끝이에요. 리얼 날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김원호 등장. 원호 왼쪽으로 와라.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입단 순서 두 번째. 카메라 붙여줄게, 거기 앉아있어.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이번 트위치 사태에 대한 심경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위치 세기말에 망한 이주시 밤양갱입니다. 세기말에 망한 뭐요? 세기말 트위치 망한 이주시 밤양갱이요. 세기말 트위치 망한 이주시 밤양갱. 네. 뭔 소리야. 대화 그게 어떻게. 좋아요. 뭐 별 생각 없어 보니까 좋네요. 다 같이 그만두고 회사 차릴래요? 아. 멘트 준비했네. 그럼 일단은 우리 또 마지막 이제 민수를 불러야죠.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잘랐어? 왔네. 와, 얘들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아, 저 머리요? 머리 붙였어요. 아, 완이야. 근데 오늘 무슨 방송이야? 완이야. 완아라고요? 완아. 완아. 뭐야, 씨발. 자기소개랑 현재 트위치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종 목표로 정말 완벽한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인 황결이고요. 지금 트위치가 망했는데 저는 지금 영화계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받아주나요? 원호야, 너 진짜 형이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완아, 얘 좀 어떻게 해봐. 와빌리지 이렇게 다 완전체 모였고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와빌리지끼리만 있으면 식상하니까 새 스트리머를 불렀습니다. 저희랑 면이 있죠? 도유민 씨 모시겠습니다. 도유민 씨. 아니, 나 사람이 준비했는데. 오케이. 나가. 그러면 오늘 자 몰래온 손님이 있어요. 진짜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할 텐데. 놀랍게도 우리 또 유희왕의 권위자 카라미를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카라미 왔어? 오빠 와서 와. 카라미야. 머리 잘랐네 오빠. 뭐야 이게? 뭐야? 그럼 병신하지? 제 옷 안 벗겨지나 본데 누가 좀 벗겨줘. 그럼 더 뒤로 갈까요? 자 앉아봐. 원호가 일로 와야 되지 않겠어? 이제 새로운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야 되잖아. 전속 비서가. 저분 누구신데요? 비서요. 저분 누구신데요? 비서. 우리 미미짱이 생각하는 현재 트위치 사태에 대해서 네. 어떤 심경인지. 별 생각 없는데? 이 새끼들은 씨발 진짜 방송을 존나 아무 생각 없이 하네 진짜. 형은 뭔데? 아 나는 얘기가 조금 다르지 니들이랑. 자 일단은 내 얘기를 듣기 전에 그러면은 저 비서 커피 혹시 우리 비서님께서는 혹시 닉네임이나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저는 서번트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서번트 씨는 이번 트위치 사태에 예스 마일로드. 잠깐나. 예스 마일로드? 이번 트위치 사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정치적 발언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말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씨발. 망사용료. 네. 정책이 바뀌면서 그게 된 거니까. 진짜 방송 잘한다. 다들 이게 방송 중간중간에 서번트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은 편하게 커피 좀.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거 내가 시켜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지. 아까 작가님 옷도 갈아입었잖아. 근데 양아치 짓 하고 있어 한 명이지. 누가 얘가 졌는데 기분 나쁘다고 안 시킨대. 왜래? 아니 양양아 안 좋은 것만 그럼 어떡하니? 그러니까. 진짜 언니가 먼저 하자 했어. 그러니까. 아 그럼 서번트 그 양갱이 폰 대신 받아서 해주세요. Yes, my lord. Fuck you. 왜 안 줘 계속? 근데 진짜 야 끝까지 안 줘. 나 진짜 안 시킬 거야. 진짜 왜 그래 이거? 지금 맺고 끊는 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진짜 MC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은 앵간은 아버지가 시켜주죠. 잘 배웠네. 이 새끼 말하면
단계야? 자, 여기가 재밌다. 자, 주먹주먹. 자, 가빌리지 하겠습니다. 자, 주먹주먹. 이 트위치 종말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야. 어이구 씨. 하빈 시켜줄 거야. 시켜줄 거야. 저전 독해졌는데. 저 사람 원래 그래. 원래 안 그랬는데 쟤 왜 저렇게 됐어? 시켜줄 거야. 아니 왜 때려? 야, 너 책상 짚고 엎드려. 어, 그 야한. 엎드려! 나? 이 새끼 안 좋은 거 봐. 해가지고 제 이게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존나 멋있어. 나. 이거 관리 좀 해. 뭐야? 내가 사준 거임. 관리 좀 해야 돼. 이거 주던데? 뭘? 진짜 존나 멋있어. 자, 그러면은 각자 원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거나 그러실까요? 저는 와부지와 가는 데로 갑니다. 아니 그건 뭐 당연하긴 하겠지. 근데 만약에 와빌리지가 없어졌어. 진짜 꿈 같은 일이다. 그래, 가정하자. 모종의 이유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잘못돼가지고 터져가지고 내가 잡수를 타버린 거야. 모종의 이유가 아니야. 있었던 일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없어졌어. 평행세계야. 와, 너가 없어졌어? 어. 와, 너무 꿈 같은 일이네. 자, 그렇게 됐어. 이제 너희들이 남았어.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싶어? 저는 그냥 로맨스 스킨 할래요. 아니, 그 어디서 그거를? 로맨스 스킴의 뜻을 혹시 알고 있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양갱 씨, 로맨스 스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사남친. 비슷하죠. 자, 로맨스 스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서번트. 로 로맨스 스킴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나요? 가장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여친 빌리겠습니다라는 애니를 참조합니다. 그러면은 원호는 어디 뭐 계획이 따로 있니? 만약 그렇게 된다고. 파쿤을 들어가봤거든요. 거기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안 하는데 거기서 게임을 하면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가봤는데 딱 한 게 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파쿤은 좀 말이 안 되고. 와 지금 파쿤에서 1대스당 오. 파쿤 그만 구경하자. 아니 방송. 아니 없네 게임이. 파쿤은 좀 있을 텐데. 남자도 없지. 와와 다 씹고 떠 있어. 와. 마스터 혹시 서번트 불렀나요? 제 서번트. 너 많이 힘들어. 야! 힘들면 말하라고요. 앉아. 아 무슨 아니 힘들면 힘들어 말을 해. 아니 마지막 날은 겜방을 하되 디코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이걸 27일까지 하면 서번트 자세부터 이미 좀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와! 던졌던데. 저희는 어쨌든 계속 뭔가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좀 매운마우스로 트위치 망할 때 한번 다 같이 구경해보고 여기서 유튜브적으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남은 여러분입니다.